네, 안녕하세요. 크립토 서울 블록미디어의 신지혜입니다. 자, 투자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죠. 잠재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좋은 비즈니스들이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해라.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금을 비축해둬라. 암호화폐를 하나의 투자처로 생각하고 계신다면요,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관전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인사이트들 함께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요, 블록미디어의 굿모닝 비트코인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장은비, 장채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데 네,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인사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굿모닝 비트코인을 인사드리고 있는 장은비 캐스터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인사드려서 지금 벌써 3개월째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자주 서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채린 양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비트코인의 장채린입니다를 외치던 장채린 드디어 인사했습니다. 상상 속의 혜태로 많이 상상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네. 네, 상상 속의 혜태. 재미있는 멘트를 해주셨어요. 뭐 아침에 하는 거 좀 힘들진 않으세요? 처음에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부터가 많이 힘들긴 했는데, 네. 요새는 좀 몸에 익었는데. 그래요? 네. 알람 소리 한번 들으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채린 씨는 어때요? 저는 원래 별명이 약간 할메리듬이거든요. 할메리듬이요? 네, 할머니처럼 새벽에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건 어렵지가 않았는데, 네. 제 뜻대로 컴퓨터가 안 될 때 너무 답답하고. 맞아요. 네, 그럴 때가 있죠. 감당이 서늘해지고. 네, 네, 맞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새벽 방송을 오래 했고, 저는 또 여러분들과 달리 주 5일을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쉽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네. 하고 우리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자,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의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자, 올해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 기관들의 진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각국의 투명한 규제 이슈일 텐데요. 일단은 기관들의 진입에 있어서 살펴볼 것들은 크게 ETF 승인 그리고 팩트 거래 시작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자, 이 부분은 우리 장은비 캐스터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가요? 네, 먼저 비트코인 ETF에 관한 이슈 짚어드릴 텐데요. 2019년에도 여전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일단 ETF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지수 펀드를 의미합니다. 이 상장 지수 펀드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연동되는 인덱스 펀드를 말하는데, 이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서 실시간 매매가 이뤄집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기관 투자자분들이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상품으로 투자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도 좀 낮춰지지 않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태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셧다운이 있었죠. 네, 그런 이슈 때문에 사실은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다라는 이야기 들리는데, 최근 상황은 어떤가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최근에는 아르카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요, 우선 지난 14일에 SEC가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의 비트코인 ETF를 위한 규정 개정안 심의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가장 주목받았던 옵션 거래소인데요, 독일계 투자회사인 바네크와 또 솔리드X가 비트코인 ETF 승인이 철회가 됐었는데 재신청을 함으로써 이 재신청에 대한 심사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10건의 비트코인 ETF가 신청됐다 거절을 당했었죠. 네. 네. SEC의 벽에 좀 막혀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네. 네. 최근 SEC의 로버트 잭슨 주니어 위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언젠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인터뷰를 전하면서 다시금 시장에 이런 기대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기대감은 많이 돌았다가 또 실망도, 네. 하고 그랬는데, 이번 SEC의 결정은 언제쯤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아까 전해드린 아르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달 28일에 비트코인 ETF 변경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날을 기준으로 45일, 네. 이내에 SEC는 이 초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또 이 초기 결정이 조금 미뤄질 경우에는 최장 90일간 이 심사 기간이 연장이 되는데요. 다만 이 경우 심사 기간을 연장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연장도 몇 차례 됐었고 또 거절당한 적도 많아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잠재워졌어요. 네. 이번만큼은 좀 다르기를 네,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개인적으로 승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도 마음이 흔들릴까 봐 확실히 말씀 못 드리지만 승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체린양은 어때요? 저도 요즘에 우호적인 만큼 승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구리 ETF가 같은 경우도 승인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규제가 너무 쉽게 풀려버리면 또 시장에 부작용이 있다는 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증권거래위원회라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가 맞죠?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벡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자, 벡트는 아시다시피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탈 거래소가 준비 중인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인데요. 뭐 여기에 스타벅스나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했고 또 투자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물 상품은 이미 존재를 해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전해드리고 있는 옵션 거래소, CME 거래소에서 2017년 12월부터 거래가 됐었는데 벡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벡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를 그 독특한 결제 방식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벡트는 다른 선물 거래소들이 계약 만기일에 현금 결제를 했다면 벡트는 조금 독특합니다. 실물 인수도 방식이라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네. 벡트는 실물 결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통상 선물 상품의 계약 기간은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간 이루어지고 또 최장 기간이 1년에 달할 정도로 좀 긴데요. 벡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단 하루짜리도 존재해서 네. 이 부분이 아마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이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 비트코인 선물 상품은 미국 ICE 선물 거래소에 상장되고요. 청산도 미국 ICE 청산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벡트는 거래되는 비트코인 실물을 ICE 디지털 자산 보관소에 보관할 계획이라서요. 안정성 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버리지가 없다는 점도 있죠? 네, 이 레버리지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개념인데요. 이전 거래소들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CME 거래소나 CBOE 거래소는 두세 배 가량 레버리지를 네. 하고요. 비트맥스 거래소는 무려 100배까지 레버리지를 굉장히 핫한 리스키한 네. 투자를 네, 투자는 네. 고위험군의 투자인데요. 벡트 행보는 조금 다릅니다. 벡트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내세우는 거래소이다 보니까 규제를 정착화해서 안전한 선물 거래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벡트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목받고 있는 경우는 승인이 될 경우 이제 기관 투자자들 얘기 되는 게 그럴 텐데 의견들이 사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엇갈리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하면요. CME나 CBOE 같은 거래소보다 약간은 다른 형태의 거래소가 등장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많은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 전통 금융권에서 인지도가 있는 ICE가 맡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도 있죠. 그래서 반대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산 운용 펀드와 투자은행 출신의 홍기은 교수가 의견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는 암호화폐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다소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홍 교수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2017년 CME 거래소 상품이 나왔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매일 뉴스를 하니까 들었을 텐데 네. 나스닥에서 비트코인 유동성 지수 그리고 이더리움 유동성 지수를 산정하겠다고 발표도 했어요. 이런 지수 산정 자체가 굉장히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향후 ETF 승인이 될 가능성을 좀 열어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계속해서 기관들의 진입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챙겨봐야 될 만한 이슈고 또 기관들이 실제 진입을 한다면 시장에 굉장히 훈풍이 불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규제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기관의 진입 그리고 규제 시장의 큰 하나의 축인데 사실 규제 당국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갈짓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단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은 육성하겠지만 ICO에 대해서는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중국, 일본도 비슷한데 약간씩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계 글로벌 경제 대국은 미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는 있지만 우호적이다. 그리고 헷갈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정말 헷갈리네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 좀 네. 들어요. 그렇죠? 네.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암호화폐나 ICO에 대해서 호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SEC 이장의 클레인턴 씨는 새로운 시장 투자에는 위험이 있기 마련이지만 투자 기회에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또 컨설턴트나 법률가는 SEC가 정하는 법률 규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적절한 조언으로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SEC나 또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좀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미국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가 여러 개 있어요. 주마다 또 분위기가 다른데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비트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떠나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주로 와라 하고 와이오밍 주는 그런 식으로 좀 호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도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혼동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품이냐, 증권이냐, 자산이냐 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마다 어떤 부서에서는 재산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상품, 증권, 돈으로 보는 시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지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금융법제 집행네트워크 핀센과 오팍은 암호화폐를 돈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국세청인 IRS에서는 암호화폐를 재산, 소유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로 내려가면 상황도 달라지고 통일된 법안도 없는 그런 상태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 하면 또 누구를 빼놓을 수 없죠. 중국을 빼놓을 수 없죠. 네, 중국은 좀 폐쇄적이라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되게 폐쇄적이기로 유명한데요.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중단시키거나 암호화폐를 ICO를 금지하기도 하는 등 여러 폐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외로 많이 이전하기도 했고 다른 나라의 거래소에 비해 굉장히 적은 거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파격적인 개방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네,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인구가 많고 중국에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왠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산업 네, 전체에, 그렇죠? 네, 근데 또 안타깝게 아직은 좀 규제 쪽으로 더 무게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규제는 있겠지만 좀 활발하게 뭔가 움직이고 있는 약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보여요. 일본은 어떤가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2017년 4월에 개정 자금 결제법을 제정해 암호화폐를 국가 간 정식 결제 방법의 하나로 허가하기도 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정을 만들어서 등록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매점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암호화폐의 실사용이 그 기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금 부과도 막상 흐르니까 각 거래소 지갑들의 모든 데이터가 연계되지가 않아서 파악이 어려운 네.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ICO 쪽에서는 세 나라 모두 좀 규제? 네, 쪽이죠? 규제를 네.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다만 일단은 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장려나 또 워낙 거래가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산업의 성장과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해봐야 될 지역이 뭐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은 지역인데 이런 나라들은 국가 주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라는 나라인데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정부의 통화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신뢰성이 떨어지면서요. 그리고 이란도 최근 국영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다 발표하기도 했는데
쉽진 않아 보이죠? 네, 맞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네수엘라는 국영 화폐를 만들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페트로라는 네.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그 모토로 해서 만든 화폐인데요.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 활성화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도 미국 제재 때문에 개발을 했고 이란 같은 경우 야말로 스위프트 국제송금망 네 그거에서 이란이 막히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이제 대체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하는 서명을 했죠. 네 역시 좀 쉽진 않지만 이 나라들에서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도 있는 거예요.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국제사회 전반을 보면은 다수의 규제는 공정한 비즈니스에서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투기 행위가 금지된 이슬람권 국가는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요. 또 중국처럼 큰 규제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아마 역사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일본도 요즘 ICO의 사기 등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규제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자,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불확실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를 하더라도 좀 일관적인 규제안이 나와준다면 시장이 여기에 맞춰서 적응을 좀 해 나갈 텐데요.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듯 방향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 어쩌면 가능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뭐 기관들의 진입이나 또 각국의 규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 은비 양부터. 저도 매주 굿모닝 네. 비트코인 원고를 구성하면서 뉴스들을 백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네.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도움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네. 저희 이런 영상 지켜보시면서 놓치신 소식들 짚어가시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채린 형은 그 네. 평소에 보이는 그 통통 튀는 네. 웃음소리가 거의 안 들리네요. 네. 네. 조절을 어떻게 네. 앞으로 많이 들려주실 네. 거죠?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블록체인 for millennials라고 찾아뵀었는데 이렇게 신지은 팀장님이랑 팀장님 네. 네. 팀장님이랑 팀장님과 네. 함께 같이 공부해도 은비랑 방송 같이 하게 돼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네. 좋은 방송 그리고 굿모닝 비트코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굿모닝 비트코인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 많은 의견 달아주시고요. 언제나 저희는 무플보다는 악플이 좋다는 걸. 네. 네. 자,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했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이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같이 할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